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탄주로가 혈귀가 되어 흑화하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8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주로가 무한성에 찾아와 코쿠시보를 죽이고 아카자와 사키를 무장의 저주에서 풀어내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와 다키에게 일어나던 무장의 저주로 인한 붕괴를 막아낸 탄지로는 마음의 짐이 덜어지자 모든 집중을 무장에 대한 복수에 쏟았고 그 어느 때보다 히노카미의 불길이 커졌죠. 부자는 탄지로의 불길에 긴장하며 촉수를 뻗어 견제를 했지만 탄지로는 회호흡으로 그 촉수들을 쉽게 회원했고 부자에게 근접전으로 뛰어가 회호흡으로 몸을 회원했습니다. 부자는 이 정도 공수쯤은 내 재생력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배임과 동시에 재생해버렸고 가까이 온 탄지로의 다리를 촉수로 날려버렸죠. 하지만 탄지로 역시 다리가 절단된과 동시에 재생했고 탄지로는 나 역시 너에게 당하는 공격쯤은 금방 회복되어버리는데?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것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서로 소모전만 하다보면 엄청나게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자신은 천여년의 세월 동안 싸워왔던 힘이 있었기에 체력으로 따지면 자신을 따라올 혈기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엄청난 공격을 날리며 싸웠고 아카자다키는 그 여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저 멀리로 귀신을 했죠. 그 둘은 그 무지막지한 싸움을 보며 정말로 무전과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이러다 탄지로가 무전을 이기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상 최강의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던 무전과 탄지로 그런데 무전은 점점 가면 갈수록 탄지로에게 베이는 상처가 훨씬 많았고 회복은 되지만 베일 때마다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의 누적은 무전을 굉장히 괴롭게 했죠. 아무래도 무전은 식인을 하며 무식하게 힘만 키우면 자신의 이길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힘과 파괴력 자체는 강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요리치 이후에 여러 귀살대 주들과 마주쳤지만 자신에게 너무나도 쉽게 살해당하는 거 보니 유리치만 예외적인 재앙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고 인간들 중에 자신을 위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혈기도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저주를 벗어난 코쿠시보와 타마요가 있었지만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었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타마요는 태생 자체가 전투력이 강한 혈기가 아니었기에 힘만 키워도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전투기술 같은 것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모자는 여러 개의 강력한 촉수를 뻗어 이리저리 휘두르기만 했죠. 반면에 탄지로는 연속된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치 그리고 검술의 끝판이라고 불리우는 회의업을 익혔기에 파워 자체는 무장보다 훨씬 딸리더라도 공격 성공률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나 회의업 13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체력 소모 없이 무한으로 검술을 쏟아낼 수 있었기에 장기전에 엄청나게 유리했죠. 더군다나 무장과 치열하게 싸우던 중 타마요의 기억에서 요리치가 무장을 혁도로 배워내자 재생을 쉽게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게 흘러들어왔고 그 혁도를 만들기 위해 히노카미의 불길로 칼 주변을 덮고 칼 손잡이를 강력한 악령을 주워잡자 칼날 자체가 붉게 물들어 혁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칼의 베인 무장은 300여 년 전 요리치에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혁도는 세포를 계속해서 태우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장의 체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무장의 체력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고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이상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건가 이 싸움이 끝나긴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한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나키메를 급하게 불렀죠. 나키메는 무한성을 만들고 조종하는 혈기였는데 무한성이 있는 이상 태양에게서 안전했고 부자는 여러 혈기들의 기운으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카자와 다키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그저 이용하고 가차없이 흡수하려고 했던 무자보다 자신들을 지키려고 해준 탄지로에게 마음이 완전 돌아섰기에 무한성 한켠에 숨어있는 나키메를 찾아 죽여버렸고 그로 인해 무한성이 붕괴가 되었죠. 무한성이 붕괴되어 모두가 밖으로 나오게 된 상황 긴 싸움 끝에 밖에는 동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태양을 보고 당황하며 아카자와 다키에게 어서 그늘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그곳은 광활한 평야였기에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죠. 아카야는 우린 사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 마지막으로 동료이자 친구인 탄지로 너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태양이 대지를 비춰오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다키가 오비를 날려 무장의 온몸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버렸죠. 탄지로 그동안 고마웠어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우리 꼭 인간으로 만나자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태양이 비춰오자 탄지로를 제외한 모든 혈기들은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탄지로는 재빠르게 손가락 한 마디씩을 잘라 아카자와 다키의 입에 넣고 먹게 했습니다. 탄지로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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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며 다급하게 울었죠. 그러자 아카자와 다키의 제가 대화하고 있던 게 멈추기 시작했고 조금씩 조금씩 미약하게나마 몸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전히 그 모습을 보고 탄지로 나에게도 어서 너의 손가락을 줘. 지금 보니 나는 태양만 극복하면 되니까 너를 전부 흡수할 필요가 없네. 우리 같이 공생하자.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의 반을 너에게 줄게 라며 애원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고 무자는 고맙다 약속은 꼭 지키마 라고 하며 탄지로의 손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주먹으로 무자의 면상을 날려버렸고 돈은 나도 지금부터 모으면 되는데 뭐하러 너의 돈을 받아야지 라고 하며 씩 웃었죠. 무자는 안돼 라고 하며 태양의 온몸이 불타 소멸해버렸고 그렇게 무자의 저주가 심어져 있는 혈기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탄지로는 태양에 의해 정신이 잃은 아카자와 다키를 들쳐업고 그늘진 곳으로 돌아가 그들을 쉬게 했고 그들은 몇 시간 뒤 눈을 뜨게 되었죠. 내가 살아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놀랐고 탄지로는 그들을 보며 아까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인간으로 만나자고 했죠. 비록 우리 인간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난 셈으로 치고 함께 살아가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떨떨한 다키와 아카자 이내 그들 역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 탄지로는 아카자와 다키와 함께 거의 괴멸해버린 귀살대 본부를 찾아 우비아시키 당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몇몇의 귀살대원들은 낮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혈기들에 엄청나게 놀랐고 경계했죠. 우비아시키 역시 놀란 눈으로 그들을 보며 내 목숨을 아사가 귀살대의 완전한 끝을 보려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뭐 디테일 없이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복수심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 귀찮게 할 테니 평화롭게 풀어가려고 한다 했죠. 부자는 내가 죽였으니 이 세상에 더 이상 혈기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인간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인간을 해치지 않을 테니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비아시키 당주는 어차피 무장이 죽어 자신의 저주도 풀린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속으로 휴 난 살았다 라고 했죠. 그렇게 우비아시키 당주는 귀살대를 해체하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을 돌아가 영혼불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줬고 약점이 없는 강력한 혈기라는 존재들이 분노하게 되며 언제라도 인간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며 그들이 이 세상에 질리지 않길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한 소문들은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어 따로 탄지로 아카자 다키의 신사까지 만들어져 그들을 숭배하는 집단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에 신기하기도 했고 인간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들은 악해졌고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탄지로는 자 이렇게 결국 때가 왔나? 이 지구에서 인간들만 사라지면 아주 깨끗해질 것 같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종타쿠 가상 시나리오 역사상 최초로 8부까지 이어지는 장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좋아해 주셔서 저도 엄청 행복하게 이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가 요리치 자손이라는 설정을 넣어 주인공 버프를 주면서 전개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칼 원작에서도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게 굳이 왜 요리치의 후손도 아닌 카마도 가문이 요리치처럼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요리치와 비슷한 느낌을 낸다거나 하는 거지? 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에 요리치가 탄지로 아빠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분명 카마도 가문이 요리치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좀 더 보편적인 만화스럽게 이 시나리오에서는 요리치의 후손이 카마도 가문이라는 설정 해외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숨어 살며 성을 바꿨다는 설정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왜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 중 규타로만 좋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키는 애초에 오빠인 규타로와 엄청나게 각별한 애정이 있고 규타로가 살아있으면 탄지로와 그 사이에 감정적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규타로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원작에서 다키와 규타로는 둘 다 목이 베어야 죽는 설정이기에 이 시나리오에서는 무장이 따로 피를 다시 줘 각각의 혈기로 만들어졌다고 설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키가 살아있는데 규타로가 어떻게 죽음? 이라며 댓글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께는 제 영상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가상 시나리오 쓸 때 나름대로 원작과 다르게 설정 변경한 부분에 대한 타당한 묘사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들의 성격을 조금씩 바꿔서 묘사를 했고 그걸 혈기 입장에서 바라봐 오싹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시노부가 그저 사이코패스처럼
혈기들을 도구로 죽이는 부분은 원작과 똑같지만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묘사를 했고, 탱기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아내들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원작과는 달리 아내를 집안의 가르침대로 도구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한 끗 차이의 설정 변경으로 캐릭터가 엄청나게 악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누구는 절대 죽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아 살린 캐릭터도 있는데, 미치리와 무이치로, 제니츠, 니노스케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다시 칼을 잡지 못하겠지만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 댓글에 이왕 죽인 거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도 달려서, 참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언급만 되고 잊혀졌거나 아예 나오지 않은 캐릭들도 있죠. 수주기우나 상현호, 효코, 카나오, 카이가쿠 등이 있는데, 그들은 이 시나리오 스토리 전개상 그리 중요 부분을 가져갈 수가 없었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상 시나리오마다 캐릭터들의 활약이 다른데, 원작의 모든 캐릭터들을 활용해 이야기를 짜맞추려면 그냥 의미 없이 길어지기만 하기에 시나리오 작업 전 미리 큰 틀을 잡아놓고 분량 배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활약을 하지 못했던 인물들은 다른 시나리오에서 활약할 수 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장의 저주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도록 묘사를 했는데, 원작에서는 네즈코가 애초에 무장의 저주를 극복한 상태였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무장의 저주라는 게 좀 약하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지로가 해결되고 부자의 저주로 인해 부자에게 이용당하고 모든 진실을 알았음에도 부자를 증오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저주로 인해 아카자와 다키가 인질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부자의 저주를 큰 관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지로의 버프로 타마요를 흡수하도록 했는데, 원작에서는 타마요가 부자에게 흡수당해 엄청난 너프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반대로 탄지로의 흡수당해 엄청난 버프가 생긴다면 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해봤는데, 나름 대칭적인 부분이 잘 맞아 좋았던 것 같네요. 혈기가 되어 흑화된 탄지로 시나리오라 탄지로가 완전 악이 되어 피도 눈물도 없이 모든 걸 말살시켜버린 전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흑화가 되었지만 귀살대가 아닌 혈기 쪽에 있을 뿐 성장 스토리로 가는 게 좀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보편적인 소녀 액션 만화의 전개를 다루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후기까지 끝내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 테니 다른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